됐습니다. 거기서 준비할 때 최고에서 약간만 여기서 좀 더 깨트려 한 조금만 더 깨트리면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한 50.1이 아니야? 51도 와도 될 것 같아. 좀 더 깨진다 느낌? 살짝만 깨져도 될 것 같아. 난 미세, 좀 미세하게 키단 빼고. 그렇죠. 움직인다는 느낌이, 따라온다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오른쪽 무릎이 따라오는 느낌일 거야. 오른발 들어오고. 그렇죠. 그만큼만. 발에 힘 빼도 돼요. 힘 빼서 움직여도 될 거야.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네. 거기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 보면은 좀 뻣뻣해 보였고 이게 부드러워 보여. 그 차이니까.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근데 몸 앞에서 내가 주고 싶은 걸 보고 밀어주면 돼요. 주고 싶, 그렇죠. 그거예요. 하다가 급할 때 부분은 하다가 볼이 오면은 여기만 들어서 미리 하다가 잘 여기서 맞다가 같이 볼 보면 나간다. 나갈 때 미스할 때 많다. 지금도 여기 나가서 미스한 거니까 그럴 때 내가 좀 더 기다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급할 때가 그러니까 끝승을 할 거다. 항상 뭐든지 마치고 끝승을 해줘야지만 안정감이 있는데 하다 보면 끝승이 없으니까 막 그 튀어나가는 힘이 많아. 그래서 뭐 좀 밀리면 너무 밀려서 못 쳤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알맞게 맞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좀 빨려서 안 됐다, 뭐 밀려서 안 됐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볼 놓치지 마시고 항상 땅을 주우세요. 이게 핫백은 기본 무슨 미스 없게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코스 나중에 뭐 여기서 뭐 일로도 칠 수 있고 뭐 일로 다 칠 수 있으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팔을 치든 백을 치든 이제 한 번씩 이어볼게요. 네, 쇼트 한 번, 백쇼트 한 번, 후핸드 한 번. 앞에 놓고, 그렇죠. 앞에 놓고. 칠 때는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네. 그럼 백 칠 때는 준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맞죠? 하나. 근데 보면은 화칠 때는 좀 무서워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안 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래서 뻣뻣해 보여요.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그렇지 그거. 근데 미세한 거 미세한 거. 조금씩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 돼요. 알겠죠?
방송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거울 보고 연습을 할 때 고치자. 네, 천천히 하고 동작 보는 거죠. 어떻게 이 모습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보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를 보는 거야. 숙여서 보는 거. 그래가지고. 발이 계속 발이 또 깨져야 되는데 발이 너무 안정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 달려 움직이기 그렇죠 깨트리기 그렇죠 너무 딱 끊겨서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켰다 꺼지고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반동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더 힘들 거야 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죠. 그렇지. 좋아요. 그렇죠. 이쪽부터. 거기 치고, 한 번씩, 화 두 번 치는 거예요. 브랜드 한번 하고, 또, 볼 보고, 또 많이 빼지 말기. 백스윙 많이 빼면 안 돼요. 밀려요. 이쪽부터 이렇게. 빼지 말고, 그렇지.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또. 자, 움직여볼게요. 발 깨트려볼게요. 깨트려줘. 그렇죠. 또 하면서, 하나, 또, 그렇죠. 또,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거예요. 또 깨트려볼게요. 또, 깨트려봐야 돼요. 깨트려볼게요. 그렇죠. 또 깨트려주기. 그렇지. 깨트려주기. 좋아요. 알겠죠? 힘들죠? 그렇게 힘든 거야. 그거야.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쉬워 보여요.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편해 보여요. 칠 때 이렇게 편해 보여. 그 마지막 몇 개가 좋았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제 거울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면은. 잠깐 들고 있을게 내리지 말고요. 그렇죠. 들고 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위니까. 그렇죠. 아 좋아요. 힘들죠. 이렇게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이 동작이 좀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이제 드라이브를 할게요. 이제 핫 드라이브만. 자, 똑같아요. 준비했다가 보고. 발 쓰지, 팔, 또,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항상 몸 와서 움직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 맞기 직전에만 요거 쓰면 되는 거지. 미리 이걸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팔 들지 말고 그냥 지나갈게요. 유지만. 처음 각도 숙이고. 칠 때 각이 열려있다 그랬죠? 영상에서 그냥 유지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손 잡으시고 두껍게 그냥 진하게 알겠죠? 그거에서 다시 두껍게 준비할 때는 숭이 좀 얇아지지만 칠 때는 그렇죠 그거예요 두껍게 또 준비했다가 또 준비해서 두껍게 볼은 맞는 순간에 준비 숙였다가 맞는 순간에는 이 각도예요 이게 아니라 두껍게 또 두껍게 나중에서 유지만 해도 회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기본보다 상회전 두 바퀴 이상 나올 거고, 그래서 더 힘을 주면 되는 거지. 미리 처음부터 얇게 치려고 힘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지한다고 했어요. 또, 유지만 할게요. 힘들게 유지만 할게요. 그렇지, 지금처럼. 폼 숙여주고요. 미리 준비했다고 와서, 또, 그렇죠. 보고, 또 유지한 다음에, 그래서 또, 그렇지. 또, 유지만 하기. 또, 유지. 이게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진짜구나. 진짜구나. 네. 그러니까 빨리 백신이 맞아야 돼요.
너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너무 좋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중에 거기서 칠 때 좀 더 올려도 될 거예요. 더 올려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칠 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칠 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좀 더 가도 늦지 않고, 볼이 안 나가니까 더 묻힌다는 느낌이니까 굳이 늦을까봐 더 하지 말고, 더 가도 해서, 기본에서 좀 더 가도 되고, 좀 더 빼기도 하고 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굵게 맞지 굵게 알겠죠? 굵게 그러면 얇아지면 들어 올릴 수 없죠? 얇아지면 이렇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뿌리 튀는 힘 때문에 이제 나가요 뿌리. 굵게 해서 그냥 지나가기만. 그렇죠. 자, 몸 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래서.